봉영이 체포당한 뒤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 우린 성도로 돌아서 봉영의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참고로 봉영의 가족은 비밀스러운 수련. 봉영의 가족은 그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구양신공을 써야만 그거를 고칠 수 있는데 구양신공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부분이었죠. 자, 어쨌든 성도성에 가서 성도 맞나요? 낙양 아니었어?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데 가서 봉청초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청초의 여동생이 있는 곳. 저런 데서 하는 캐릭터는 꼭 죽던데. 아, 뭐 술이나 한잔 하자, 술을 사겠네, 막 그런 사람들. 봉청초의 집이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여기 꽃집이고, 여기는 술집이고, 여기는 빈집이고, 저기는 절이고. 이벤트성 장소들은 구별이 안 돼서 힘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옷가게고, 봉청초의 집이 어딜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청초 이 자식 어디 사는 거야? 여긴가? 찾았다. 여기 있네요. 마을에서 바로 가까운 집이었네. 쿨러! 역시 좋은 쿨러를 써야지. 육성문에 사람들이 들었소. 이 봉 아무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하더이다. 고맙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봉대가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감옥 안에 계실 때 그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원한을 푼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오, 위낭자. 자훈이 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한독 발작이 심해졌소. 그래서 자훈을 돌보느라 피곤한 것뿐이오. 만약 고향진경 잠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자훈 언니는 계속해서 한독이 고통받을 거예요. 자훈 동생의 상황이 점차 위중해지고 있으니 고향진경을 찾는 것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곤륜산맥 근처의 서역도시로 와서 고향진경을 찾아야겠군요. 자, 곤륜 쪽 근처의 서역도시라고 합니다. 서역도시에 가보겠습니다. 아, 순행쿨럭, 그죠? 예. 공랭쿨러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건 좋지만 아무래도 순행쿨러를 써야, 그래야 온도를 잘 잡죠. 자, 올라가서 서역도시에 가서 드디어 구양신공을 배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천공은 아마 우리 고거런이 자리가 없어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서역번승 피한다. 서역도시. 아,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미 실존된 전설의 무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하하가 어떤 색의 꽃을 좋아하려나? 꽃 선물을 하시려고? 막 요런 사람들이 있네요. 저 사람 복색을 보아하니 천산파의 제자인 것 같아. 천산파라, 코오라버니 우리 구양신고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천산파는 오랫동안 곤륜산 일대에 있었으니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구양신고는 실전된 지 이미 오래돼서 단서를 찾기도 결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물어봐서 나쁠 건 없겠지. 아, 여기서 그 원전에서 천산파의 제자 중에 하나가 구양신고를 썼었잖아요. 그 떡밥이 나오나 보다. 천산파의 소역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소역의 고거런이라 하는데 소역께서 한 가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맞네, 아충. 얘네. 야, 얘가 구양신고를 갖고 있었던 비밀이 여기서 나오네. 소엽이라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아충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충형, 우린 과거 명교 교주가 배운 구양신공이란 내공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양신공 말입니까? 그건 소림, 무당, 암이, 삼파의 무학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명교는 진작에 멸망했고, 가만, 구양신공이라... 혹시 정말로 구양신공의 행방을 아는 사람과 만난 건가?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구해낸 원숭이가, 어쩌면... 잠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원숭이를 구한 뒤로 전 그 원숭이랑 이따금씩 같이 놀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물이... 원숭이가 물이 안색에 동요가 칠해진 오래된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안에 여러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들어 책을 펼쳐봤는데 그중 두 권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나머지 몇 권은 그래도 억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대부분 꼬불거리는 기이한 문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괴문들 사이에서 깨같은 크기의 해서체로 한문이 적혀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단락이 있었지요. 구양을 호흡하니 세상의 근원을 품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구양진경이라 명하겠다. 진짜 찾았네. 하늘이 불쌍히 여기셨군. 복랑자를 도울 수 있겠어. 믿기지 않아요. 혹시 하늘도 일이 잘 되길 원했던 거 아닐까요? 충형, 그 책의 소재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린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책이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책의 내용을 알고 나니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에 치워놨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원숭이 가져간 것 같아요. 원숭이를 찾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이곳에서 보도록 하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책을 찾을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이 사람이 원숭이를 찾아준다고 해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충. 사형. 왜 그래, 그가? 망우고개 한번 가봐야 할것 같은데. 망우고개는 왜? 화치 선배님은 원숭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화치 선배님께 도움을 청하면 고향 신궁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야. 아, 원숭이랑 대화를 할수 있구나. 아유, 뭐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어. 뭐 식물들과 대화할 수 있어도 아닌 원숭이랑. 야, 대단합니다. 원숭이랑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대화할 때막 우키키키 하면서 대화할까요? 우키키. 자, 아무튼 원숭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깨님 어서 오세요. 네, 아까 이어서 반갑습니다. 자, 망우옥에 가서 한번 화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굴 뺄까? 소화만을 잠깐 빼야겠어요. 화치. 그리고 여기서 망우옥에 화치를 안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는데, 데리고 가면은 새로운 무공을 하나 익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망우옥에서 화치를 데려가겠습니다, 저는. 어, 여기 뭐 있다. 거미. 네, 거미. 어렸을 때 거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주 무서운. 자, 소화만 빼고 이 자리에다가 화치를 잠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치를 합류시킨다. 가자. 아, 그리고 이제 거의 최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껴놨던 약초들을 이용해서, 자, 약초를 이용해서 일단 트레이너 켰고, 자, 이 중에서 쓸만한 약초를, 아니, 쓸만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땐 십전내보단 같은 게, 그래, 구전환원단 몇개 만들고, 이거랑, 하나, 지금 약초가 몇개 있지, 근데? 자, 약초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약초, 임무. 신기한 약초 31개. 아, 그렇게 많진 않네. 많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십전대보단이 낫겠다. 이거를 두 개만 만들자. 십전대보단을, 어? 이거 왜 풀렸어? 만들고, 십전대보단. 아, 가스거미. 해를 끼치겠습니다. 십전대보단. 요것도 역시나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서 이걸 역시나 우리 잔흥이한테 몰빵하겠습니다. 저의 이 미친 플레이. 위잔흥 몰빵. 자, 바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잔흥한테 몸에 좋은 뭐 사담이랑 그런 거다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동료, 잔흥이. 무려 기열이 벌써 이제 6000입니다. 지금 우리 곡형을 따라가고 있어요. 흑천 구리거 끼고 있네. 그러면은, 오장 배심을 껴. 이거를 왜 끼고 있었지? 자, 기열 6300. 여기서 약품 사용으로 십전대보단 2개 먹이고, 여기서 대왕 사담도 먹이고, 다 먹어, 다. 그리고 천년 인삼도 먹이고, 이런 플레이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없어? 신선한 두부, 이것도 먹여. 두부도 먹이고,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능력 증가도, 예, 올 채웠고, 거기다 구음 진경도 익혔어요. 이게 최고의 위장입니다. 거기다 웬만한 좋은 무공 다 익혔고, 저는 예, 하드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서역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역 도시. 금이 한 무리가 우리를 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금이 같은 경우는 누구냐, 봉청초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대지도에서 랜덤으로 나오는데, 못 훔쳤던 것들을 훔쳐가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역 도시 왔고, 아충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충, 얘인가요? 아충이, 어, 뭐야. 아, 포도미주 이벤트. 포도미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의미가 별로 없죠, 지금은. 아충, 어딨니, 아충. 그리고 부동 데리고, 아, 운송상인이 여깄네? 보자, 천사장갑. 갈미편. 그래. 갈미편 하나만 사자. 갈미편, 뇌진천, 백벽도. 요렇게만 사, 아, 그래, 약품. 자, 이제는 거의 최후반이기 때문에 약품을 좀살 때가 됐죠. 근데 이거, 개수 제한이 없구나. 근데 만 원이야. 겁나 비싸, 잠깐만. 싼거뭐 없어? 상태 이상, 아, 근데 내력 회복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후반엔. 이거를, 다섯 개. 그리고 천냥단 속고를, 다섯 개. 요렇게만 사겠습니다. 최후반에는 약품을 이제 떡칠해야 될 테니까. 자, 근데 아충이,
어디, 너니? 아, 여기 원숭이랑 같이. 아, 이걸 못 봤네, 내가. 자, 원숭이가 웃기기가 아닌, 워워, 워워워, 워워. 너니? 아우! 네가 다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화치 선배님이 원숭이를 알고 있었던 건가? 화치 선배님 이 원숭이를 알아요? 제 말은 이 늙은 원숭이를? 그래, 내가 어렸을 때난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다시 보게 될 줄은 잘 됐군요. 흥! 화치 선배님, 원숭이에게 충형으로부터 가져온 책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줄수 있겠습니까? 알았어. 화치는 활발하게 몸짓을 했고 그 똑똑한 원숭이는 알아듣는 듯이 보였다. 오, 기억한다. 원숭이가 아니고 무슨 괴물 같아. 원래 아충한테 먼저 말을 건 다음에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걸까라고 하면서, 맞네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봤던 그 책이요. 어서 이 경서를 가지고 봉대가한테 돌아가요. 국경께 따로 의무가 있으시다면 저도 방해가 될수 없지요.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원숭이 형도 편치 않을 테니, 저는 먼저 원숭이 형과 돌아보겠습니다. 원숭이 형. 끼악! 우린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다음에 방문할게. 라고, 원숭이 형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대단하다. 원숭이랑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 능가경을 받았고, 구음진경의 사본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봉청촌의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나온 지한 1년 됐습니다. 1년. 자, 그리고 남은 한 자리에다가 우리 수반반을 받을 때까지는 어차피 자리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화치를 넣긴 싫고 누구를 데리고 댕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이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쨌든 봉청촌의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면 능가한다는 능가경, 그죠. 익히면 이제 자신을 능가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무공이죠. 능가하는 데 쓰는 능가경. 능가경, 좋지. 마후라는 이름도 있네. 아, 원숭이 이름 말이죠. 마후. 자, 어쨌든 가서 봉청촌의 집에, 아, 자꾸 제일 가까운 집이랑 까먹는데. 자, 여기 와서. 이건! 본파에서 수백 년 전에 사라진 능가경! 그리고 구양신공의 묘리가 바로 이 경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구양신공을 연마해야겠소. 그리고 자원을 구하고 나면 소림사에 이것을 돌려줘야겠소. 곡형, 자네가 내 동생을 구했소. 만약 내게 원하는 게 있다면,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내 무엇이든 도울 것이오. 능가경을 잃어버렸고, 당신의 명성이 4만큼 증가. 능가경 자체가 그 구음진경의 사본이었네. 다른 무공이 아니고 쿨럭. 고맙소 곡형제. 자 이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이벤트가 되네요. 이 구양진경으로 정말 복난자의 한동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군. 저도 마음이 쓰여요 고갈아버니. 우리 며칠 뒤에 복난자를 찾아와서 치료가 됐는지 보는 게 좋겠어요. 자 들어와 보겠습니다. 치료가 오빠가 어디 갔어? 봉소저, 본인은 고걸언이라고. 당신이 고걸언이군요. 제 오라버니를 도와주셨다고요. 감사드려요. 당연한 일입니다. 봉형은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니까요. 전 봉형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믿었습니다. 봉소저, 안색을 보니 병이 모두 치유된 듯하군요. 구양신공의 효력이 실로 놀랐습니다. 봉대가도 이제 안심이겠네요? 만약 대협께서 구양신공을 찾지 못하셨다면 전 끝내 한독을 제거하지 못했을 거라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 이러면 맹파는 무슨 죄야. 맹파는 이 이벤트를 조금만 더 빨리 했었더라면은 구해졌을 텐데 불쌍하다. 자,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곡대협에 오신다면 이걸 건네드리라고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무공서를 건네줬습니다. 이건 구양신공, 이걸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안 보이고 듣기만 할수 있었다. 대신에 그만큼 기억력이 좋아져서 한번 들은 건다 기억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제 오라버니가 수련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 듣고 기억해서 필사인 왔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야, 안 보여도 근데 글을, 안 보여도 글을 잘쓸수 있나 보다. 자, 구양신공을 드디어 얻었는데요. 대성시 기혈과 내력이 올라가고 피해 감소, 보호, 연전 요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익혀야죠. 이거를 우리 고걸원한테. 근데 다른 애들도 할수 있긴 하네. 위자능한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배우는 거 제한이 없구나. 위자능 아깝다. 자, 고걸원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곡형이죠. 그리고 명호공을 하나 더 배웠거든요. 그래서 더 얻었다고 해야겠죠? 이거를 보자. 힘우상, 위자능, 소화만, 초회, 임청선, 심란. 자, 초회. 일단 위자능은 다 찾고 초회가 명호공을 익히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초회가 지금 명호공이 있는지.
있네요. 그렇다는 건 히무쌍한테 줘야 된다는 거니까 히무쌍에 모자르는 부분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몇 짜리죠? 신법 82짜리 우리 동료 히무쌍 능력 82 신법 뭐야? 왜 안 돼? 너 뭐 있길래 어? 아 이미 10성이네 히무쌍도 있네? 그럼 명호공을 줄 사람이 이거 막상 훔쳤는데 줄 사람이 없네? 소아만, 초회, 임청선, 심란 없네요. 예,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무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호공을 훔치긴 했지만 쓸데없었다는 거. 자, 이렇게 구양신공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왕부 임무를 드디어 해내고 그것만 끝내면은 이제 최종전에 갈 수 있습니다. 자, 흉신학살과 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명호공을 배워야 피부가 매끄러워진다고? 그래서 배웠다. 아, 그죠. 실제 그 무림소설에서 배우면은 뭐 젊어진다 그런 무공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늙은 할머니나 네, 그런 사람들이 배운다 그런 무공들이 꽤 있죠. 명호공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흑폭담은 어제 했어요. 지금 딱 유일하게 남은 게 방금 말했던 거 한 개 남았습니다. 세왕부 구양소도 잡았고 딱 하나 남았어요. 그 다섯 개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거를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두인 호박을 안 써도 될 거긴 한데 한번 써주고 소녀경이요? 소녀경? 그거 뭐 어디 만화에서 나오는 거 혹시 아닌가요? 소녀경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들어본 것 같으면서 못 들어본 그런 느낌. 딴나란. 아무튼 이제 세왕부에 가야 합니다. 세왕부. 세왕부. 딴따라란 딴딴. 그래서 우리는 동쪽 나루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갖고 있는 이 누구냐? 흉신학살들이 줬던 지금까지 줬던 작물꾸러미들을 전부 다 낙양성에서 바꾸고 그 다음에 동쪽 나루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극이 다 처리할 수 있죠. 일단 한번 연참 띄우고 이럴 때 수반반이 있었으면 둘이서 다 했을 텐데 하필 또 수반반이 없고 내력도 없네. 둘 다 없네. 자 사연이 가서 오랜만에 한번 만천 화우 뿌려주고 아이 돈밖에 안 주는 그지들 돈을 주지만 그지인 빵야 크리티컬 연참 안 떴고 불도배와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불도배와 상가 옆! 수반반이 지금 잠깐 나가있는 상태라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런 전투는 그냥 껌이죠 껌. 광풍? 여기 쓸 수 있겠다. 자 광풍 신뢰공 이 빛의 바람으로 신뢰를 하는 거죠. 술을 마시고 이제 노상방뇨를 할 때 빨리 해야 안 걸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빛의 속도로 노상방뇨를 한다. 광풍 신뢰공 신곡 강적 써주고 수반반 공기반. 아 수반반 공기반. 야 이곳은 아재개그 천하제일 아재개그 경연장. 아 소녀경은 방중술 같은 거다. 네 수반반 무마니. 아. 야 진짜 경연장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언제 한번 컨텐츠로 해봐야겠어 이거. 진짜 천하제일 아재개그 막 이런거를 진짜로 컨텐츠로 언제 한번 잡아서 해봐야겠어. 야 벌써 12시구나 자 소문을 일단 봅시다. 소요가 낙산에서 만불조종을 깨우쳤고 만불조종 부처의 손바닥을 느껴본 적이 있냐 라고 하는걸 봤을 때 그런 쪽 무공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십성을 찍은 애들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새로운 거를 구양신공과 그리고 지금 지혜과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써야 되고 현극인 됐고 최홍식심 아직도 못 찍었고 얜 됐고 불임군협차 끝났고 얘도 끝났고 명호공 익히고 있고 천마이체 익혀야 되고 오케이.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낙양성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매번 할 때마다 드는 불만이 여기다 다리 하나만 놔줬으면 좋겠어. 매번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가니까 다리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열의 신장을 쓰는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협풍 원전 때는 딱 한 명인가 두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전에서는
열의신장 계열 무공을 쓰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두꺼비 모공을 거대한 손으로 찍어 누르는 거. 아마 전 주성치 영화에서 그런 걸 하나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였더라? 자, 아무튼 가서 여기다가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을 돌려준다 하면은 명성이 4 증가하고 또 돌려주고요. 몇 개나 있지? 나? 3개. 3개밖에 없네. 자, 이렇게 명성을 플러스 12를 올렸습니다. 아, 쿵푸어슬. 네, 맞아요. 거기서 제대로 열의 신장이 나오죠. 다른 뭐 무공 영화 그런 데서는 열의 신장을 좀 제대로 표현한 게 드문데 오히려 코미디 영화에서 제대로 나오는 그런 아리송함. 자, 어쨌든 세왕부 인물 통해서 가기 위해서 세왕부로 천룡교는 됐고 동쪽 나루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되기 전에 이 이벤트로 진입하기 전에 선천국 이벤트가 뜨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못 볼 것 같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엔딩 보기 전에 뜨면은 대지도 랜덤 이벤트로 천기노도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뜨면은 배우는 쪽으로. 그리고 부동을 역시 받아서 갈 걸 그랬나? 낙양에 들렸을 때 데리고 올걸 그랬나? 아니면 뭐 심상훈이라도 데리고 온다든가 막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왔습니다. 자, 동도구에서 낚시꾼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천지 고수 두 명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서런 노점에 가야 합니다. 하디슈네 고맙습니다. 땡큐. 자, 흑총나왕 이런 얘기 됐고 아직도 흑총나왕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때가 언젠데. 얘네들은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가는 뒤처진 애들이죠. 낚시꾼 이런 애들한테 말을 막 걸다 보면은 이렇게 정우남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우남이라고 정말 공교롭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수염이 하얀 도사 한 분을 그리로 모셨는데 그 노 도사님은 정말 호감이 가는 분이었지. 말씀을 재미있게 하는 데다가 아는 것도 아주 많아서 목적지에서 헤어져야 하는 게 아쉬울 정도였다고. 다행히도 그 도사님이 돌아오는 길에도 내 배를 타셨다고. 그분이 해주는 재미있는 강호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서야 기분이 나아지더구려. 나이 든 도사? 그게 누구일까? 누군진 나도 모르고 두 번째 배를 탈 때는 정운하면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나왔지.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으니 꼭 신성 같은 것이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군요. 아름다운 아가씨? 반반 언니일까? 뭐라고? 맞네.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나지. 구천선녀가 현실한 것 같이 말이야. 거 자꾸 그 노인네가 신성 같았네 아가씨가 예뻤네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어디론 간단 말은 안 하띠까? 그가 말할 때는 예의를 좀 갖추렴. 어르신 혹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 알려줄 수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조사 할머님이 어쩌니 무슨 유물이 어쩌니 했을걸. 내가 볼 때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기네 할머니의 물건 찾으려는 것 같았어. 조사 할머님 그렇군. 분명 아미파의 조사 곽여협의 유품을 말한 걸 거야. 어르신 감사합니다. 사형 곽여협의 유품이라면 아미파 있겠지? 그럼 우리는 아미산으로 가야 돼? 아니 곽여협께서는 아미파를 세우셨고 또 아미산에서 여생을 보내신 건 맞지만 그분이 아끼셨던 물건들은 양양성 안에 보관돼 있어. 양양성이 무너진 후 두 분 다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순국하셨고 그분들의 물건도 대부분 소실됐지. 몇 번의 전쟁 이후에는 이 유적들의 자취조차 사라졌어. 뭐? 곽대엽 부부가 죽고 나서 두 사람을 추억할 물건마저 없어졌단 말이야? 정말 참담하네. 자, 금 출신의 귀족한테 고가에 팔렸다 라고 합니다.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고 금 출신? 너희 아버지는 진짜 아는 게 많다. 난 또 이름에 표범 표자가 들어와 있길래 우악스럽고 글 같은 건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위표를 말하는 거죠. 의외로 강호의 일화들까지 잘 아는구나. 사실은 위표가 아니고 현명자일 수도 있겠지만. 넌 진짜 어쩜 칭찬을 그렇게 욕처럼 들이게 하니? 모르는 사람은 네가 일부러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려는 줄 알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이는 몽고에서 패한 뒤로 동북의 본거지로 물러났고 금의 귀족 중에서 중원 무린과 왕래가 비교적 잦은 건 자칭 새 왕야라는 자밖에 없지. 패전한 주제에 무슨 놈의 왕야야. 아마 그 새 왕야도 동북지방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동북지방을 조사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새 왕야로 가야 됩니다. 새 왕야, 이게 바로 새 왕부의 임무죠. 요걸 하고 나면은 이제 엔딩 분기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나옵니다. 드디어. 뭐 오늘 빡세게 하면 잘하면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오늘 좀 일찍 해서 그냥 이것만 달릴 걸 그랬나?